저 전망대에 올라왔고요. 여기서 오봉이 보입니다. 안녕. 저는 갑니다. 우이암으로. 전망 좋은 곳으로 왔습니다. 아, 우이암. 우이암, 우이암. 멋지죠? 우이암 안녕. 추워서 갈게. 아쿠시리아. 이제 자원봉 쪽으로 향해서 가다가 하산할게요. 자원봉 2.3km 지점 갑니다. 선명하게 보이네요. 1, 2, 3, 4, 애기 오봉. 정상은 자원봉. 그 옆에 선인봉, 만장봉. 묶어서 패키지 바위. 저 묵묵히 씩씩하게 용감하게 맹벌산행 계속하고 이제 계곡 쪽으로 하산길 잡을게요. 갑니다. 바람도 많이 부네요. 저 지금 제가 발을 벗었기 때문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머뭇거리면 발 시려워서 계속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발 벗고 산행을 유지할 수 있을 때 속도를 내서 빨리 진행해야 됩니다. 아이고 정말 오늘 출렁거리게 되네요. 아까 올라올 때보다 더 춥네요. 이쪽이 응달이라서 그런가 봐요. 추워. 제가 중간에 신을 신고 옷을 더 입고 등산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신 신고 등산하는 것보다 맨발 산행을 택했기 때문에 조금 거리가 조금 짧아지더라도 맨발을 더 오래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두르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조금 더 추워지면 맨발 할 시간이 없거든요. 이런데 조심해야 돼. 계단이 너무 위험하다. 경사져서. 아까 처음에 뵀는데 어디 갔다 지금 올라가시나. 완전 겨울산이다, 그죠? 딱 이게 겨울산의 느낌이에요. 황량한 거. 앞머리가 길어서 하루 종일 신경 쓰이네. 눈을 자꾸 찌르네요. 내일은 앞머리를 자르겠습니다. 제가 셀프로 한다 그랬죠? 커트. 내일은 머리를 자르겠습니다. 황량한데 너무 이쁘다. 고독한 사님도 내려가시고. 겨울이다. 어머. 제 마음을 대변해 주시는 사님도 오시고. 얼었어. 얼었어. 와, 어쩐지 발 시렵더라. 와. 어쩐지 발이 너무 시렵더라. 다 얼었네. 아고, 너무 춥더라고요. 근데 추운데 꼭 참고 왔는데 얼음을 보는 순간 어리광 부리고 싶은 거 있죠. 어쩐지. 춥더라. 발 시려. 다 오릅니다. 빨리 통과해야지.
많이 추워. 맨발에 왔으면 많이 추워. 사이가 참 이쁘다. 저는 지금 계곡길로 내려오고 있는데 등님이 여러분 계곡길로 하산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 되게 헷갈려요. 여기는 방향 잡기가 힘드니까 원점 회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올라왔던 길 정상 찍은 다음에 왔던 길 그대로 내려가세요. 저는 좀 잘난 척하고 아는 길이니까 계곡으로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고행을 왔어. 아이고 고행이네 진짜. 하세요. 신발 벗으시면 제가 제가 어떤 노래 하죠? 제가 신발 사는 데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래. 아이고 대단하시네요. 네.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시다. 진짜 춥죠? 안산하세요? 조금씩이요. 네, 살짝 살짝. 아 그래요? 또 만났네. 아 그래요? 아 괜찮아요. 가세요. 제가 추위를 엄청 타거든요. 정말 병적으로 추위를 많이 타거든요. 근데 전 지금 맨발에 지금 언땅을 가고 있잖아요. 근데 저보다 차림들이 다 두꺼우신데요. 기이한 현상인데 제가 조금 이해할 수 없는데 제가 추위에 강해졌나? 이게 맨발을 해서 지금 모르는 건가? 발이 시려워서? 저 지금 이러고 가잖아요. 지금 타 패딩에 잘 안 보인다. 막 털모자 쓰시고 엄청 두껍게 가시는데 저 혼자 이러고 조금 전에 다 이렇게 여미고 가다가 또 조금 내려오니까 괜찮아져서 다시 지금 풀어헤치고 가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추위 많이 타거든요. 근데 맨발하면서 건강해졌나 봐요. 진짜로 제가 예전 같지 않거든요. 이 추위에 저는 맨발의 덕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맨발하면서 인내의 시간을 가졌던 것이 이런 결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딱 건강해 보이잖아요. 가마터 쉼터까지 왔어요. 여기 옛날 가마터 있던 자리라서 가마터 쉼터. 도봉탐방 지원센터 2.1km. 아까 원점 회귀하면 좀 가까웠을 텐데 제가 계곡으로 돌았기 때문에 좀 많이 남았네요. 2.1km. 지금 올라왔던 길 되돌아서 내려가는 것보다 두 배 정도 더 걸려요. 돌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한참 내려왔는데 지금 계곡길 한참 내려왔잖아요. 그런데도 많이 남았어요. 좀 이렇게 돌아오는 코스라서 어차피 원점 회귀는 마찬가지지만 두 배 정도 더 걸립니다. 여기가 제가 이제 길게 편안하게 할 때는 능선을 이제 넘어서 반대편으로 가는데 너무 춥거나 이렇게 맨발을 길게 못할 때는 원점 회귀를 하거든요.
겨울에 주로 많이 그래요. 왜냐면 넘어가면 맨발하기에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원점 회귀하면서도 가장 길게 할 수 있는 그런 길로 노선을 잡아서 가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내려가야 돼요. 좀 더 추워지기 전에. 아, 이제 조금 더 추워지네. 또 입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추워, 추워, 추워. 영어 청개구리예요. 국물 다 묻었다. 아이고 찌찌다. 아이고 찌찌찌찌. 아이고 찌찌. 아이고 어떡해. 어떡해요. 제가 맨발로 막 다니니까 발에 뭐 묻어도 느낌도 없고 그런 줄 아시죠? 그런 거 되게 둔감한 것처럼 생각하실지 몰라도 발바닥은 괜찮은데 발가락 사이에 이렇게 묻는 건 되게 싫어해요. 발가락 사이하고 발등. 발가락 사이하고 발등에 뭐 묻으면 막 씻으려고 그래요. 신경 쓰여서. 근데 또 발바닥은 괜찮아요. 발바닥은 계속 이렇게 바닥에 붙어 있고 바닥에 이제 접지에 있고 계속 그러고 다니는 건 괜찮은데 이 뭔 찌찌가 위로 이렇게 올라오면 안 돼요. 그럼 막 물수건 꺼내갖고 막 닦고 그래요, 위는. 보이는 데는 깨끗해야 돼요. 안 보이는 데는 지저분해도. 아, 지금도 되게 껌껌합니다. 닦아야 돼요. 안 아파요? 아프게 해요, 안 아프게 해요. 차는 모르죠. 조심하세요. 아프게 해요, 안 아프게 해요. 발 시렵게 해요, 안 시렵게 해요. 발은 시려운데 깨우네요. 여름이게요, 겨울이게요.
와, 예쁘다. 잘 씻으러 왔어요. 이제 신 신으려고요. 근데 너무 예쁘다. 여기는 고여있는 물이라서 안 되고 흐르는 물로 갈게요. 와, 춥다. 와, 춥다, 춥다. 춥다. 아시겠다. 여기 안 차가워요? 아, 차가워요. 어? 엄청 차가워요. 한번 들어와 보세요. 들어서는 몰라. 체험해봐야죠. 아, 멋있어. 예. 그냥 이렇게 보면 봄 같죠? 가을? 어, 저. 그래도 이렇게 용감하게 추위를 이겨냈던 게, 제가 엄청 추위에 약한 체질인데, 바꿔준 것 같아요. 요즘 너무 신납니다. 요즘은 겨울에도 신나요. 예전엔 겨울이 너무 싫었거든요. 사계절 중에서 겨울은 없어야 되는 계절이었거든요, 저한테.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그 겨울의 신선함? 그런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겨울이 있어야 또 봄도 더 기쁘게 맞이할 수 있고요. 여름도 더 잘 지낼 수 있어요. 여름 더위를 또 잘 지내야 겨울도 잘 지낼 수 있고요. 여름에 너무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하게 얼음 먹고 에어컨 빵빵하게 그렇게 하면 겨울에 더 추워요. 너무 겁먹을 때는 정말 많이 추웠는데 용감해지니까 조금 괜찮아지더라고요. 원래 나이가 들수록 추위를 더 많이 타거든요. 근데 저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나이 먹을수록 추위가 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건강 관리하시는 분들이 냉수마차라고 그랬던 거예요. 더 노력할게요.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어서 방심하지 않고요. 느슨해지지 않고요. 더 노력할게요. 근데 즐겁게 노력하는 거라서 괜찮아요. 이게 고통이 아니거든요. 저는 이게 고통이 아니라 평상시에 너무 추운 게 그게 고통이거든요. 잘 견디고 있습니다. 더 잘 해볼게요. 계속. 좀 불려야 돼요. 아까 너무 진흙을 많이 밟아서 좀 불려야 돼요. 이제 조금 깨끗해졌죠? 할게요. 너무 기특하죠? 이 개운함을, 이 개운함을 아실까요? 와, 기분 너무 좋아요. 아주 기분 좋아 보이죠? 벗었을 때도 좋지만 하루 종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맨발로 걷다가 이렇게 마무리하고 신을 신으면 그것도 엄청 좋습니다. 그 또한 엄청난 기쁨입니다. 계속 신 신고 계셨던 분들은 이렇게 하산 지점이 되면 발이 엄청 피곤하잖아요. 저는 지금부터 또 날라갑니다. 발과 교감을 하면서 발이 저한테 너무 기분이 좋다고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나무와 바위는 서로 밀어내려고 싸우는 걸까요? 아니면 사랑한다고 끌어안고 있는 걸까요?
밤 하얗게가 잘리네. 어. 그 빛이가 있어. 아, 하얗게가. 금홍산에는 절이 많습니다. 제가 아까 시작을 절에서 했기 때문에 마무리도 절에서 하려고. 오늘 추운데 왼발 산행 아주 잘했고요. 또 다음 주를 기약해 볼게요. 약속은 못하지만 되도록이면 왼발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